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걸 보여주겠냐. 자,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충전기 셀마스터. 셀마스터입니다. CTX 셀마스터. 모치모에서 만든 거죠. 모치모. 모치모는 국내 업체로 RC용품, 특히나 뭐 레이싱용품 같은 거, RC 레이싱용품 같은 거를 만들던 회사인데, 뭐 지금도 여전히 훌륭한 걸 만들고 있습니다.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회사 거 가져와서 이름만 바꿔서 파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모치모 셀마스터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지금 이게 팔렸어요. 이게 뭐냐면 파워 서플라이라는 건데, 일단 충전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PC 파워 서플라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PC는 뭐 5V, 6V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6V, 12V 이렇게 두 종류 빠지는데, RC용에는 거의 뭐 12V만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그것만 쓰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USB 포트도 따로 있어가지고 2A, 1A짜리 따로 옆에 더 있는 버전 3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나온 지가 얼추 10년쯤 됐나? 아무튼 좀 됐을 겁니다. 자, 아무튼 예, 파워 서플라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반 뭐 PC 전원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고, 뭐 설명서는 뭐 그냥 전원을 뭐 연결하시오 되어 있는 프린트지 같은 거네요. A4G 뭐 프린트는 그런 건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A4G에다가 프린트해서 적어놓은 것 같네요. 일반 프린트로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없고, 자, 전원 여기 스위치가 여기 있고, 여기는 뭐 저항 돌리는 게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볼트 어드저스트먼트, 전압을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측면에 팬이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 일반 전원, 이제 AC 전원 입력, 그리고 출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네요. 두 개를 물릴 수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이제 감아서 쓸 수도 있고, 여기 집게 집어서도 쓸 수 있는데, 보통 집게 집거나 아니면 여기 5mm 아그핀을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전원은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전원이 켜고, 자,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껐구나. 자,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면 색상이, 자, 박스에 보면 지금 전원이 들어왔네요. 옆에 불이 이렇게 들어왔죠. 네, 꺼주고, 자, 블랙, 블루, 뭐 실버 이런 에디션, 뭐 펄 화이트네요. 펄 화이트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유명한 드라이버들, 팀 드라이버들이 있네요. 뭐 워치모 팀인가, 뭐 전설적인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실력자들이겠죠. 자, 셀마스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셀마스터. 이거는 되게 오래된 충전기입니다. 네. 자, 일단 이 셀마스터라는 게 뭐 이 당시에, 자, 니카드 전지, 그러니까 옛날 거예요. 요즘 사용하는 리튬 폴리머 전지 아니고 옛날 거.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제프트 셀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배터리가 요거밖에 지금 없어가지고 이사하느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죠. 여기. 그리고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U자로 이렇게, 자,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연결돼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마이너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셀이죠. 1.2V 니카드 전지 혹은 이제 니켈 수소 전지 여섯 개가 들어있죠. 1.2 곱하기 6해서 7.2V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지를 사용을 했었고, 이거를, 이 배터리 셀들을 요렇게 붙여가지고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냉각 문제나 배터리 팩으로 하면 이게 역시나 좀 효율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비닐로 덮여 있으니까 전지 효율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냉각 같은 면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로스라도 잡으려고 배터리를 오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그 충전할 때 과전류, 과전압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쓰는데, 자, 모치모 셀마스터 되게 오래된 거예요. 진짜 오래된 거예요. 자, 일단 이놈이 팔려가지고 이제 팔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남겨놓으려고 제가 찍는 건데, 자, 모치모의 가장 비쌌던, 얘가 금액이 그래도 한 25만원? 25만원 정도 했었고, 얘 같은 경우는 얘도 24만원? 뭐 하여튼 하이엔드 그 충전기였어요. 그러니까 최고, 이보다 니카드 전지나 이런 걸 충전하는 데 있어서 최고, 그러니까 최고 비쌌던 기종이죠. 하여튼 예, 최고 하이엔드였습니다. 이거하고 성지 SA,
SJ 테크인가? SJ 성지, 예. 성지전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슈퍼노바 3000 시리즈, 2500 이상의 3000 시리즈가 제일 비쌌던 거죠. 일단 이 제프트 셀을 쓰려고 원래는 이런 잭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집게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센서선 같은 거 하나, 그리고 메인선, 그리고 여기에 온도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2극짜리로 돼가지고 온도 센서. 자 일단 켜볼게요. 띠리리. 참 지금 들으면 되게 허접한데. 그리고 이거 팬 소리가 아직 여기서 안 나네요. 본체에서 나는 팬 소리입니다. 네. 위 하고 날 거예요. 자, 이 셀마스터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원래 델타 피크라 그래가지고 충전을 이렇게 전기에다 약을 먹여서 충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올리면 이게 D 모양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전압이 특별히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전압이 일정적 충전하다가 완충이 됐다고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탁 컷 해가지고 충전을 완료했다라고 띄우거든요. 보통 그런 델타 피크를 무시를 하고 기본 이제 이 녀석의 배터리의 용량,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800이라고 되어 있죠. 한 4000 정도 보통 쓰는데, 좋은 거는 4000, 4500 쓰는데 수소전지, 그거를 이제 방전을 완전히 한 상태로 다시 충전을 매겨버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충전이, 그러니까 만약에 델타 피크가 와도 이 전압 이제 배터리 용량을 입력시켜 놓은 거 이하까지 충전이 된 상태에서 델타 피크가 왔을 때, 그러니까 충전이 다 안 됐는데 델타 피크가 와가지고 충전이 다 됐네라고 인식을 해버리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충전을 계속 밀어 넣어버리죠.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수명 자체는 열이나 이런 면에서는 되게 안 좋은 편이고 수명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배터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좀 펀치력을 올린다 그러나 힘을 좀 빵빵하게 주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쉬레기죠. 아무도 안 쓰는 겁니다. 이 전지를 사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이거에 있는 그 밀어넣는 그런 기능 같은 걸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피크 1, 피크 2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리튬 이온 리튬 전지도 충전이 되긴 돼요. 근데 이거는 1A만 지원하기 때문에 없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1A로 충전하면 4000mAh 충전하는데 40분이 걸리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완속으로 밖에 안 되고 사이클 충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한번 매기고 또 빼고 매기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전기적인 에너지를 좀 더 이제 많이 돌게 해서 활성화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 데이터 사이클 일단 방전을 매겨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무튼 예, 자 피크 1에서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자 어떡한지 모르겠다. 오랜만에 쓰니까. 자 다시 한번 켜고 충전을 매겨 봅시다. 자 켜봅니다. 잇? 그렇죠. 자 델타 피크 4A라고 세트 4300에 해놨어요. 그리고 1.5A 지금 충전하고 있고 델타 피크는 18 정도의 기울기가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시작인가? 아 여기 설정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하는 거구나. 조정을 하고 넘어가고 오케이 넘어가고 지금 온도가 23도로 뜨네요. 자 시작. 시간 리미트도 줄 수 있네요 여기서. 자 이게 이 지금 셀마스터의 지금 팬 소리 들리죠? 띠디디디디. 여기 두 발이 들어있는데 팬이, 여기 한 발 들어있는 팬이, 여기 두 발이 들어있는데 이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게 사람 잡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이런 걸 보통 두 개씩 들고 다녔으니 피트 이제 RC 하시는 분들이 피트에서 이런 걸 돌리면 되게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 다음번에 나오는 충전기에 여기서 필요한 기능만 좀 빼가지고 여기서 복잡한 기능들을 좀 줄이고 버튼만 몇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 없이 바로 충전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저가형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 충전기의 이름이 바로 사일런트입니다. 사일런트. 얘가 시끄러워서 사일런트예요. 근데 그 충전기는 사일런트하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충전기가 사일런트인데 다루기 쉽고 예전에 되게 잘 썼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배터리를 밀어넣고 있다는 표시가 나오고 지금 뭐냐 65mA가 지금 전기가 차지 충전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밀어넣는 전압은 이제 4A로 밀어넣고 있다는 얘기죠. 보통 1A로 충전했을 때 본 용량이 1000으로 봤을 때 10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4암페어로 밀어넣었을 때는 그보다 4배 빠른 속도겠죠. 보통 1암페어에서 2암페어 사이 보통 밀어넣긴 하는데 4암페어는 좀 셉니다 지금. 자, 피크 커트 이게 됐죠. 자, 이거는 지금 기본 세팅이었고, 자, 24. 오케이, 이게 완료가 된 건데 여기서 자 시작, 다시 시작, 시작이 됐죠. 여기서 자 이거를 누르고 좀 기다리면 아닌가? 그렇지. 띠릭. 지금 이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게 여기 열쇠 표시 같은 게 뜨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이 본 용량을 4000으로 잡아놨을 때 델타피크가 와서 좀 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좀 후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델타피크가 와가지고 충전이 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꺼졌잖아요. 그 꺼진 거를 무시하고 열쇠를 잠궈놨잖아요. 최소 3000mAh 이상 안 들어가면 얘가 안 꺼지게 아까 430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배터리가 4300 이상 안 들어가면 얘가 꺼지지 않는 거죠. 다만 이게 배터리가 워낙에 지금 열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온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열로 컷이 되든가 아니면 용량으로 컷이 되든가 이 두 가지 그게 먹었을 때 얘가 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초기에 이런 뭐 하이엔드 충전기를 되게 갖고 싶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거진 안 쓴다고 봐야죠. 리튬 폴리머 전지를 쓰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안 쓰는데 저같이 뭐 올드 RC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옛날 거 하이엔드 한 번씩 뭐 갖고 싶어 하거나 뭐 구경하고 싶어 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제가 좀 올려봅니다. 자, 머치모의 셀 마스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머치모 제품들 중에 제가 이렇게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있거나 되게 뭐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물건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이거 말고도 머치모 충전기 두 가지 정도 더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것들 한번 좀 더 탐구해보고 뭐 더 올려볼게요. 이거 하이브리드 터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지금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네, 잘 돌아가고 있네요. 온도 측정 락 걸려 있고 지금 112mm 들어갔고 4A.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전압이네요. 9V? 7.2V인데 9V니까 약간 전압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 배터리는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1800mAh 짜니까 니카드가 아니네. 수소네. 네, 수소라고 적혀있네요. 니켈 수소 다미아 레이싱 백. 네, 아무튼 이런 거 얘는 리폴에 비해서는 안 좋은데 올드에선 쓸만한 깡통 모터에서는 이만한 것도 없죠. 얘가 제일 만만하고 중요한 거는 얘는 과충전 과방전에서 배터리가 폭발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다만 효율이 떨어지고 배터리 사용시간 한 절반 정도 좀 약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좀 닳았을 때는 좀 급격하게 좀 파워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었으니까 최고 좋은 충전기 최고 좋은 배터리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이걸로 1초가 뭡니까 0. 몇 초라도 랩타임 줄이려고 막 이 드라이버들이 팀 드라이버들이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잘 사용을 했었겠죠. 아무튼 신뢰성 있는 파워 서플라이 여기 그리고 옛날 한때 하이엔드였던 머치모 셀마스터 CTX 예. 슈퍼 솔루션 16비트 인사이드 슈퍼 리니어 방식의 충전기. 이 리니어 방식이란 게 굉장히 고급진 전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 그러는데 리니어 방식의 충전기 차지 포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자,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RC, 응? RC 프로덕트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셀마스터. 아마 20만원대 후반 정도 했었는데, 아마 제 알기로 24만원인가 7만원인가 했는데, 뭐 지금은 뭐 3만원, 2만원 줘도 아무도 안 들고 갈 거예요, 아마. 예. 일단 옛날 충전기, 뭐, 옛날 시스템을 잠깐 구경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워, 파워마스터 월드 에디션 2 에볼루션 되는데, 머치모 레이싱. 24A 12V 좋습니다. 한 개 더 있어서 지금 건 파는 거예요. 모양도 예쁘고 귀엽다. 네, 일단 이 녀석이 팔린 김에 언박싱이 아니고 박싱하면서 자, 일단 끄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박싱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전압이 꺼져도 얘가 배터리 전원을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약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게 갑자기
서플라이, 예, SUP라고 뜨죠.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이 끊겨서 내가 약이 없으니 P라고 적혀있네.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이 없으니 빨리 전기를 매겨달라고 하고 이 데이터 세팅 값이 전기 꺼져버리면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얘는 기억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뭐 세세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전기를 빼버리니까 꺼져버리네요. 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올해 최초에 제가 지금 코로나 격리를 풀려가지고 예.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 풀린 기념으로 몇 가지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 네. 이거하고 짜투리 영상 몇 개 더 올려볼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